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파냐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파냐 2장 8절. 스파냐 2장 8절. 스파냐 2장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욕설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였고 그들의 경계를 그들 스스로 확대하였느니라. 그렇죠? 그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욕 먹지만 특히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지,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그 요르단 동쪽에 있죠? 모압, 암몬이 위에 있고 모압이 안에 있다. 그게 지금 요르단이라고. 그렇죠? 요르단. 여러분 지금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둘레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이 때문에 전주에 그 지중해 해변가 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지금 7절에는 그 지경이 유다 집에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유다 집에게 넘기시네. 그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욕설을 들었나니 다 100% 뭐예요?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이죠. 왜 이슬람 교도들을 여러분이 주의해야 돼? 지금 뭐 그 뉴욕에서 난리들이죠. 난리들. 거기에다 모스크를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고 그걸 반대하는 자, 찬성하는 자, 그 다음에 오바마가 그거 찬성했다가 또 그 말 바꾸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톡쇼에서 뉴스에서 아주 화제거리.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성경에 구약의 주님께서 수많은 군데에서 예언한 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모슬렘 교도들이 점점 설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지거리들을 하고 난리. 이란 같은 경우는 핵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란의 핵 문제를 미국에다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바마가 듣질 않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제 뭐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걸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100% 모슬림, 모압하고 암몬 특히 그렇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시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레바논이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이집트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우스아라비아가 있죠. 계속 프레셔가 들어. 그 다음에 옆에 이란 있죠. 주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거. 대! 지금 이거지. 그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경계를 그들 스스로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다. 에스겔서 25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익사이딩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성경의 그 거의 대부분이 이 시점을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란과 제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살아 생전에 우리가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 대한란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그 세상이 지금 하나로 그 민족의 심판을 받을 직전에 와 있는 유엔이 시작으로 그 유엔을 하나님께서 스파냐 3장에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제 거의 다가 왔어요.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3절에 암몬인들에게 말하라 했어요. 2절에 보면 인자의 내 얼굴 암몬인들을 대적해주고 암몬 모압은 롯의 자손들이죠.
3절에 암몬인들에게 말하, 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내가 그것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향하여, 유다 집이 사로잡혀 갔을 때도 그들을 향하여, 아하! 하고 말하였도다. 그쵸?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동쪽의 사람들에게 소유로 넘기니, 그들이 내 안에 그들의 궁전들을 세우고, 그들의 처소들을 내 안에 만들 것이나 그들이 내 과실을 먹고 그들이 내 젖을 마시리라. 또 내가 라파를 낙태 우리로 만들며 암몬인들을 양떼의 휴식처로 삼으리.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8절에 모압의 심판이죠. 주 하나님 같이 말하라. 이는 모압과 세일이 말하기를 보라 유다집이 모든 이방과 마찬가지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성읍들로부터 모압 쪽을 열어주리. 그 변방에 있는 성읍들, 즉 그 나라의 영광, 베데어 시목과 바알 무언과 키라다임으로부터 암몬인들과 함께 동쪽 사람들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리. 암몬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리. 또 내가 모압의 심판을 행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리라. 그 다음에 에돔의 심판, 그 다음에 15절에 필리스타임의 심판. 26절에 초로의 심판. 이 이방인들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실행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신다. 이방인들. 자, 스파에서 2장. 9절은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될 것이오. 소돔은 어떻게 했어요? 단지 불로 사라져버렸어. 암몬자손은 고무라같이 되리니 곧 쬐기 풀들이 자라고 소금 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면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아직 이루어진다. 즉 분명하게 미래의 사건.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했다. 그게 굉장히 큰데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비방하는 반유대교가 유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데 반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크리스찬을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 싫어하는 거죠. 그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저주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내 백성 유대인들 비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신다 했어요. 그 유대인들을 주님께 보호하신 이유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신다. 왜?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가지면 주님이 용납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신다 했어요.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물론 그들의 불복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버리시죠.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10절 이들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아슬아슬해요. 그렇죠? 미국이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성경을 없애버리고 십계명 없애버리고 기도 없애버리고 이제 다 없애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죠. 그렇죠? 참고 계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한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반대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오바마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편이다. 100%.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공격이 있어요. 왜? 완전 배반당.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친구가 완전히 적군이 됐고요. 친구 나라 자기 그 미국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짝이었고 전 세계에서 다 그 이스라엘을 욕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미국이 든든한 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것을 버렸어요. 오바마가.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지 못하도록 지금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황도 노리고 모하멘 애들도 노리고 그 예루살렘이 문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오바마가 노해버립니다. 저지해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네,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인해가지고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네. 참 아주 아슬아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전쟁이야. 전쟁만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모인 거예요. 전 민족이. 미국도 들어가고. 그죠? 그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고, 피바다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점점 들어가 버린, 이제 미국은 입지 조건이 점점 프레셔가 없고, 국가적인 프레셔 때문에 점점 이스라엘을 등지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동안 유엔을 갖고 놀았죠. 컨트롤하고 그랬지만 이제 점점 프레셔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그러지 못한다. 특히 차이나가 등장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프레셔 굉장히 많이 갖게 돼 있어요. 옛날처럼 자기네 멋대로 유엔을 쥐었다 놀았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번에 천안함 사건도 봐요. 중국에서 딱 그러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한국하고 미국. 중국에서 말 한마디 딱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하고 완전히 지금 5년 사이에 지금 오바마가 특히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옛날처럼 정책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쵸? 남들 눈치 보고. 결국에는 앞으로 모슬렘 교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걸 오바마가 어떻게 푸느냐. 결국에는 오바마는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풀지 않고 전 세계에 결국에 타협을 하는 쪽으로 풀 거라는 그게 이제 성경적이죠. 그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적으로 전천년주의자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주장하는 즉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주님이 와가지고 유엔과 모든 나라를 전멸시킨다. 그거를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오바마랑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전천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오바마가 이번에 한마디 했다가 그 다음날 싹 그래가지고 말 바꿨죠. 그 친구는 될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말 한마디 했다 큰일 날 뻔했어 이번에. 그래가지고 싹 챈다. 그게 리버럴들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기 앞에서 이익 되는 거는 아무 말이나 가질 거래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 오바마 말 그런 식으로 잘 하잖아요. 걔네들은 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서는 이 말하고 저 앞에서는 저 말하고 모든 게 오케이. 걔네들은 만사의 풍이야. 지금 거짓 목사들, 은사주의 목사들 설교하는 거 반지르르하게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뭐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다 공약하고 다 도와준다고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그런 말 누가 못해? 그러나 우리는 말 못해 그런 말. 왜? 그 진실된 게 아닌데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내 얘기하다가 떠떠떠떠떠 말이 그냥 더듬지. 그런 말을 함부로 어떻게 얘기해? 공약을. 근데 얘네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앞에서 수백만 명 앞에서 거짓말하는 애들이라고. 그게 리버럴이에요. 리버럴의 현추소라. 그래서 리버럴은 원리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리버럴은 절대로 리버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리버럴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바이블 리버가 아니에요. 왜 성경적으로 가면 리버럴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원칙이에요. 리버럴에서는 이 원칙을 중요시 생각 안 해요. 현 시점 현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문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걔네들의 아이디어. 그러나
원칙주의자는 펀더멘탈리스트들은 원칙이 어긋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리버럴은 그러니까 번쩍 거짓말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당시 자기 유익만 위해서 얘기해버리고 그걸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목적만 나서 그래서 절대로 바이오빌리버는 리버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빌리버들이 결국에는 바이오 빌리버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 왜? 세상 교육이 리버럴을 될 수 있어가지고. 다 리버럴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그런 거 다 인문교육 받으면서, general education, 순 그런 거잖아요. political science, 심리학, 뭐, 그 무슨, 다 모든 게 그런 걸 가르치는 리버럴이에요. 거기 앉아있으면 성경을 모르는 애들이 가 앉아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교수들 말하는데 그냥 그럴듯하다. 그 보수주의자들은 완전히 펀더멘탈리스트들은 완전히 이건 이단화가 돼버린 그 사람 생각. 저 사람들이 인류의 적이다. 왜 게이메리지를 왜 반대하는 거야? 지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여러분들이 바이블 빌리버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걔네들 대학교 보내면 1학년, 2학년 General Education 시간에 다 망하죠.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고방식, 이 세상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이 저주라고 했어요. 박준 씨는 구원받지 못한 에듀케이션 저주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원 받아도 이 바이블 빌리 펀더멘탈리즘 이게 없이 교육 받으면 결국에는 저주.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는 그 사람 아무 쓸모 없는 크리스천이 돼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리버럴이라는 것은 우리 잠복은 진보 뭐 어쩌고 그러지만 그건 헛소리다. 진보가 아니라 방종이라 방종. 여러분, 자유가 있지만, 도가 지나지 말고 방종이 되는 애들 있죠? 그건 방종주의예요, 방종.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리버럴. 그래서 진보가 아니고, 진보주의자. 누가 내 진보가 무슨 진보야? 제가 보기엔 후퇴주의자.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애들. 그쵸? 지네 멋대로 하는 거. 네가 제일 잘났다? 그러니까 매도 안 된다고 애들 교육시킬 때 네가 최고 잘났는데 왜 야단을 치겠니? 오늘 신문에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 그것도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거기다가 애들을 매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게 지가 뭔데 하나님께서 매를 들라 그랬는데 지가 하나님보다 IQ가 더 높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돼가지고 안 되는 그래 그 밑에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게 1950년, 60년에 들어가면서 급속도로 타락했어요. 그때 뭐가 나왔어? 히피족들이 나왔어. 그 자들이 지금 70, 80인데 60. 그러니까 60 할머니들 요새 70, 80 할머니들 뭐죠? 코골이 타투하고 마리아나 피고 인지를 알더라고요. 이제는 뭐 노인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거짓말이야. 그 자들이 히피족이었다고요. 에? 걔네들 누구예요? 그, 히피, 그, 하는 애들. 음악하는 애들. 걔네들 지금 몇 살이에요? 60, 70 됐죠? 어? 그 뭐예요? 그, 다 까먹었네. 히피족들, 그, 어? 존 레논이니 뭐 이런 애들, 에? 비틀즈니 뭐 이런 애들. 걔네들 지금 70일 거야, 그쵸? 그런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그게 리버럴이라고요. 그니까, 이거는 뭐 진보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마귀짓하고, 마약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방종까지. 그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진보 소리. 진보 같은 소리 하고, 성경에 반대되고, 육신과 죄를 쫓아가는 자들이지. 어떻게 진보해야 돼?
자, 그런 부분 편하죠.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저도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나 성경을 알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느냐? 없죠. 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만약에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원리가 있는데,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할 수가 없다. 성경대로 믿는다. 여러분은 육신의 정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짓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것을 어쨌든 우리 역신이 약해가지고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상은 있어야 된대. 즉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리버럴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펀데멘탈리스트이라고 우리는. 펀데멘탈한 근본적인 상황을 성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들. 그게 무너져버리면 결국에는 메리지가 무너져버리고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 둘이 결혼하는 건 끔찍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악이 돼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아까 또 한 신문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이 칭찬이에요. 칭찬. 그럼 칭찬할 때 당연히 잘했다고 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맨 말이 우리 맨 말이 보낼 때 이게 쉽게 말해 그 사람의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맨 말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명언이에요. 자기가 속담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 아이는 옳고 어른은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분들, 아, 그 신문에다 크게 쓴다. 자기 의견이. 그런 사람들 또 한가가 하는 사람들, 무슨 회장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예 어리겠어요? 최소 50, 60, 70 됐을 거야. 어떻게 50, 60, 70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왜 그런 줄 아니? 세상 철학과 교육 사람들 머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도 안 가고 그대로 자랐으면 그 지경까지 안 돼. 그쵸?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분명히 원칙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돌아갔는지 알아요. 교육을 받아서 그런 세상 교육.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거예요. 아이들은 옳고 어른은 틀리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 사람.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라. 말라. 야단치면 안 된대. 요새 그런 기사들만 나와요. 보면은 그걸 보면은 야 진짜 나이 먹은 사람들조차도 이제 대다수가 저렇게 생각하니 이 세상에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리버럴을 한데 자기네들이 잘났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원리 원칙을 다 깨먹고 그러면서도 지네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확률이 점점 많아지는 게 세상 교육, 말과 세상 교육과 철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리버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가장 크다. 그거를 완전히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진리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적인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도 죄가 아닌데.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펀더멘탈한 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절대적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게 바뀌는 게 상황이에요. 아이들은 매질하라면 아이들은 매질하는 거지.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고 아이들은 매질 하나로 키우네. 그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 말씀을 너는 내가 그렇게 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래도 우리 세대 때는 뭐 세상 교육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변명한 걸 통할까 짜라 하나님한테
아주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브레인이 세상 마귀적인 생각으로 꽉 차는지 모르고 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구원만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설교 듣고 공부할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뭐 앉아있으면 뭐예요. 원칙, 원리,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니? 그 미국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라고. 리버럴이 있나. 그때까지 제가 락만 나이 중에 리버럴 그 서포트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앱티스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자, 다시 스파냐 2장. 그래, 결국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래서 왜 우리가 모슬렘 그 왜 오바마 왜 그렇게 김 목사가 얘기하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오바마 왜 내가 까는 이명박 무슨 왜 까는 얘기? 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그분만이 생명 영생을 주고 다른 모슬렘 불교 힌두교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아주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까는 거라고. 목사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돼. 누가 지적하지? 아, 왜 그냥 넘어가지? 왜 넘어가? 왜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세상 마지막 배교에 속지 말아야 돼. 절대적으로 여러분 사상은 건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약해도 못하더라도 익숙해지려 하면 안 돼. 맞아, 내가 못했지. 그러나 성경은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야지 그 리버럴들처럼 익숙해지나 그쪽으로 자꾸 가면서 하나님 말씀 떠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거. 그게 문제야. 스파냐서 2장.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랍 국가들 지금 뉴욕 시리에서 벌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참지 않을 거. 모든 것들 다 심판할 거. 그 자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스크를 거기다 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11절.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 심판의 날이 온다. 칼을 갈고 계신 지금 하늘에서 그 칼자로 빼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이 세상 사람들 전혀 모른다. 지금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지금 다 보고 있다.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이실 것입니다.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모슬렘, 캐토릭, 불교, 힌두교, 무교. 주님께서 가만 안 둬.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소, 곧 이방의 모든 섬들에서부터 주를 경배하리라. 미래죠, 제리. 12절에 너의 에디오피아인들도 내 칼에 살해 되리라. 아프리카. 주님께서 중동 지역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대적하는 모든 유엔 전체가 다 벌 받는 거예요.
13절 그가 북쪽으로 그의 손을 뻗쳐서 아시리아를 멸할 것이요 아시리아까지 니느웨를 광야처럼 황폐하고 메마르게 하리라.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요나가 같은데 여러분 나홈 요 앞에 하박국 앞에 나홈이 그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나홈 1장을 보세요.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요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자기의 원수가 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령을 한다고 쳐. 그러니까 싫었던 날 도망을 결국엔 고래배 속에 들어가 그런 순환을 겪은 아주 예, 불쌍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신다. 예. 이전에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 분,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 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 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어느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상 받지 않으면 그래서 가는 게 가는 얼마나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모든 인간들은 결코 죄가 면제되죠. 주는 회오리 빨아 많은 사람들은 그냥 통과할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죄 짓고 안 걸리면 법정에 안 들어 감옥에 안 가니까 그냥 통과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말자로 한마디로 말하지 절대 면제 안 해준다. 주는 회오리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 이로다. 6절에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로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던져지는 쪽으로다. 계속 나오세요. 니느웨.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 거의 100%가 모슬렘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모슬렘들 나설치고 있죠. 뭐 이 매력이니 뭐 네?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갈 때가 14절 민족들의 모든 짐승떼들이 그 땅의 한가운데 들어놓을 것이요 가마우지와 헤오라기는 기둥의 상인방 위에 깃들일 것이며 그것들의 목소리가 창문들에서 노래할 것이요 문지방에는 황량함이 있으리니 이 더러운 것들이 폐 황폐 하나님께서 아주 숯밭으로 만든 한마디로 말했어요. 이는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벗길 것이다. 15절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기뻐하는 성읍이라 속으로 말하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기만 있는 거.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더니 어째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었는가. 그 성읍을 지나가는 자마다 조소하며 자기 손을 흔들리라. 결국에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3편 보죠. 시편 83편. 지금 뭐 모슬렘들 난리라고 그렇죠? 네, 난리.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싹 완전히 촛불을 내놓는데 지금 아주 뭐 거기다 빌딩 짓려고 난리들이야. 난리들. 네. 시편 83편 자 보세요. 시편 83편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 오 하나님의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의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잡아먹으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그렇죠? 지금 주시들은 그 중동 지방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이들까지도 완전히 맨날 전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완전히 심판하실 날이 오는 거예요. 곧 오는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은원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로 오라. 이게 지금 문제야. 이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거 4절에 나오는 지금. 몇천 년 뒤에, 3천 년 뒤에 이 구절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했지만 지금 이 구절이 더욱 절실히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지금 이란이 이를 갖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도에서 없애버리네. 그렇죠? 히틀러도 그랬죠? 히틀러가 뭐 우수 인종 아리안주의 뭐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나 쓰레기 취급하고 죽였는데 요번에 보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혈통을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신문이 났더라고요. 아리안들이 아니라 저희 조상들 뭐 DNA 조사했더니 뭐 그 지금 히틀러 그 친척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조사했더니 주이시 불러더라고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해가 히틀러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랬죠. 거기에 도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특히 중동 무슬림 교도들은 이 구조를 믿고 있는 그들을 단전하여 나라가 되는 것은 막 이스라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죠. 팔레스타인들 다 거기에 있는 것. 왜 가자에서 그런 일이 있고 왜 이스라엘 건 맞고 왜 그랬어. 그 사람들은 가자 같은데 무기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막았던 것이. 세계 여론이 격화돼가지고 지금 가자에 들어가게 하고 뭐 이랬지만 결국에는 그거 모든 게 지금 시편 83편에 있는 짓들은 그걸 세계 여론과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서포트를 한 이스라엘 대적해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거기 들어가게 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암만 자선단체라고 배가 들어가고 그런 그거 들어가고 그 안에 벌써 가자에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기가 들어가고 그런 걸 다 알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지? 세상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뭐 자선단체를 공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들이 이 83편이 그대로 지금 적용돼. 다들 공모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막아버려. 그 여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다는 거. 그들의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할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타인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보았나이다 셀라.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시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제일 재밌죠. 시스라 나오고 계속 그리스도 모임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시편 83편에 있는 것을 실행하신다.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뉴욕시장도 그렇고 가버너도 그렇고 그 모스크바에 짓는 거에 찬성하고들 시의원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그들이 있는 거지 그 문제가 뭐 사람들은 모슬렘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슬렘은 모하메드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는 사상을 그냥 모더레이 모슬렘 온건파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가 그 자들은 온건파가 아니라 폐교제 모슬렘 쪽에 있고 펀데멘탈리스트들이 보면 알카다가 제일 잘 믿는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완전히 배교한 자들 배교 하여간 배교한 자들과 온건파고 극단파고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라
결국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한다는 그게 그 사람들의 죄라고 부적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